크림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중국 팀 챔피언십 2019 시즌 1 다음 경기는 뉴비 대 인빅터스 게이밍 뉴비 대 IG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선봉장은 백동준 대 선우 프로토스 대 저기 경기 쏠 거고 저기 졸라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하늘색 투수 백동준 그 다음에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손우 빠른 정찰을 당했기 때문에 백동준 선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산란못 그리고 가스통 건설해 줍니다. 이렇게 강제 당할 때는 상대방의 이제 추가 바퀴 올인 같은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저가 준비해 온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부하전을 못 짓는 운영 플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해 도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낫고요. 앞마당 방해하고 있는데 미련 없이 투두밍 선수는 3시 쪽에다 그냥 부하전 건설을 했습니다. 많이 견제 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저건 6개 찍어주고요. 6개까지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인공제어서부터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연결체 네, 저글링들은 탐사장을 따라다니기보단 바로 토스 앞마당 쪽으로 가는데요. 광전사를 안 찍었기 때문에 사도 나오기 전에 난입해서 일꾼 괴롭혀주는 거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도한테 저글링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바로 달립니다. 깨는 거 가능할까요? 오조 걸림으로 사도 나오기 전에 좀 부갈 보이는데 문제는 근데 사도 나오고 나서도 오 설마 오 오 오 99 아니 이거 저걸링 계속 찍으면 되지 않나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저걸링 계속 왔다 갔다만 거려줘도 돼요. 아니 이거 백동준이 저걸링 뽑게 만든 거거든요. 설란설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빠른 정찰 와가지고 아 피해 너무 큽니다. 이거 피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겁니다. 이제서야 또 저걸링 찍는데 그 전부터 그냥 저걸링 계속 찍었으면 끝났거든요. 그냥 저걸링 찍지 말고 일벌이 찍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애초에 지금 늦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요 저글링으로 지금 이득을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600 정도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 사도도. 어, 저는 두 개 더 왔고. 어, 뭐죠, 이거? 이건 아, 백동준 선수가 좀 방심을 했어요. 바로 오저글링이 자기 앞마당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가지고 그걸 배제하고 게임을 하다가 난입한 저글링 5기에 수정탑이 날아가면서 사도가 99%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피해와 함께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줘서 줘줘 안 먹어 안 먹어. 자, 손우 선수가 첫 세트를 잡아줬고요. 두 번째 세트 이제 만들어져서 백동준 대 손우 하겠죠. 백동준 선수 팀 어제 우승했습니다. 백동준 선수도 팀플로 이제 타이밍과 호흡을 맞춰서 계속 모든 승리를 가져가줬고 개인전도 쏠쏠히 챙겨주면서 애결로 나와서 이제 TSG의 강민 선수도 잡아줬고 좋은 승부 해줬거든요. 아 이것들이 잠깐만요 이거 실화인가? 이게 백동준 선수 팀의 스케줄 때문인지 인빅터스 게이밍 스케줄 때문인지 먼저 게임을 해서 이거 방금 1세트도 리플레이였거든요. 소름 돋게 이제 저를 초대를 안 해주고 갔는데요.
이거 이렇게 버림 당한다고? 일단 쏘리라는데 다시 시작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쏘리라는데 쏘리는 쏘리고 다시 시작 안 한다. 아니 나는 막 딴짓거리 한 것도 아니고 배틀넷 화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실화인가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실화입니다. 다시 나 때문에 다시 했어? 오, 나 때문에 다시 나왔어. 근데 나 말고 딴 사람도 안 나왔나? 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리방을 합니다. 너무 삐져 있었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가 놓쳤으면 모르겠는데 초대가 안 왔는데 시작을 해버렸어요 얘네들끼리.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졸라 나 시끄럽게 됐네. 추워져. 윤수 왔네. 아, 윤수야 뭐하니? 뭐하니? 뭐함? 갑시다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위치한 하늘색 프로토스 백동준. 그리고 11시가 아니죠. 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선우. 1대0으로 선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은근히 이게 몇 시 몇 시인지 헷갈려요. 맨날 뭐 11시가 아닌 1시, 뭐 5시가 아닌 7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단 이번에도 수정탑 정찰을 좀 빨리 가고 있는 백동준 선수. 그 와중에 졸라는 밥을 다 먹었고요. 배가 고픈가? 그래서 이렇게 하냐? 시커멓게 먹었네. 일단 리플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레이 대기실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친구 타고 못 들어갑니다. 만든 사람이 초대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방 만들었을 때 제가 임의로 못 들어가져서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얻었고요. 크랭크 30 넘었으니까 이제 쳐냄 당할만 하지. 쳐냄 당할만 하지. 좋습니다. 쳐냄 당할만 하지.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6적 올리 그러면서 부하장 좀 멀리다가 짓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최고지. 광전사 이번에 하나 찍어주네요. 아까 광전사 이거 안 찍었다 6조 걸린 게임 끝났거든요. 근데 심시티를 해줘야 돼요. 이 광전사 하나도 6조 걸링한테는 지기 때문에 오는 거 맞춰서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아니면 계속 이 컨트롤에서 구석에 있다가 사도까지 나오는까지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선우선도 안 들어가네요. 또 일벌레 옮겨주고요. 요렇게 되면은 선우선도 6적 올링 찍었고요. 토스는 무난하게 연결체 가져갔고 거기다가 이제 부화장 자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일벌레 붙이는 속도도 많이 느리거든요. 여기서 열로 가는 거랑 여기서 절로 가는 거랑은 차이가 크죠. 그럼 토스는 무조건 빠른 정찰에서 부화장 방해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그가 일벌레 한두 개 덜 찍고 부하장 먼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스만 빨리 정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거는 무난하게 선부화장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거는 무난하게 선부화장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벌레 한두 개 덜 찍고 그냥 부화장 먼저 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 요 플레이가 그거보다 좋은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점막 펼쳐주고 있고요. 난 관문으로 입구 주변으로 백동주를 첫 번째 세트 너무 허무하게 내줬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방원을 거스라고요. 사도투기 분신 뒤쪽으로 써주면서 파고드는 백동준. 로봇 꽝 시설 다음에 방원 후회라. 이건 어떤 플레이죠? 그냥 예언자를 생략한 무난한 집정한 플레이일까요? 보통 황혼 후에부터 올려야지 암흑성소 이후에 딱 중간에 맞춰서 암흑기사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암흑성소가 이제 건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사단 기록 보관소는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 이미 분광기를 찍어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는 암흑성소 빌드보단 다릅니다. 관측선으로 시야 확보해주면서 파수기를 대군주 밀어냈고요. 네, 일벌레 계속 찍어주고 있는 손우 선수.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요 백동윤 선수의 빌드는 좀 엇박자, 그러니까 정석적인 움직임은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아는 사파 계열의 빌드도 아니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어정쩡하고. 정말 소리가 좀 크다고요? 소리 난 조절 안 했는데 이게 커지. 나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소리 조절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크고 어떤 날은 작아. 또 오늘은 스타 소리가 제 목소리에 비해서 좀 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겠어. 세팅을 안 건드리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그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빨리빨리 이제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안 좋게 말하면 되게 어정쩡한 건데 좋게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타이밍이 갑자기 공격 오는 거거든요. 근데 손호 선수 이거 보이는데 반응. 백동준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다 보여줬고요. 일벌레 56기 분광이 하나 더 옵니다. 집정관 2기가 가지만 여왕 4기랑 바퀴가 보이기 때문에 수혈 요거는 별로 할 게 없고 이쪽 분광기도 지금 딱히 견제할 틈이 없거든요. 그 말은 초반 상황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고 이제는 손호 선수한테 좀 턴이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일벌레 찍고요. 여기서 바퀴 개멸추충 저걸링 찍어서 올인하는 선수도 있었고 후반 보는 선수도 있는데 일단 일벌레 더 찍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후반을 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뮤탈 혹은 히드라인데 영뮤탈이면 미리 지금 지어줘야 돼요. 둥지탑 건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안 찍고 있는 걸 봐서는 바퀴 개멸추충 위주로 병력을 짜내던가 아니면 히드라까지 넘어가는 그런 번식기 단계 지상 유닛 하는 것 같고요. 백동소선 무난합니다. 좀 엇박자 타이밍으로 암흑성소 건설해가지고 암흑기사 견제였지만 뭐 그 병력 잃지도 않고 뭐 견제를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지만 그냥 적절하게 점막 제거해주면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좀 소위 말해 좀 사이즈를 잰다고 하죠. 일단 관측선 점수 좋고요. 손우 수열로 여왕 살려주고 오 집정하나. 와 손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개멸충 오! 아, 손은 너무 경기력이 완벽한데요. 백동준 이러다 2대0 당하겠습니다. 또 환상 불사조로 바퀴 개멸충 많은 거 봤고요. 손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어타워를 조금 더 건설합니다. 보험주에서 미리 건설을 4동이나 해놨는데
지금 4동 도건설에서 8동 막으면 내 괜찮다라는 거예요. 불멸잖아. 누나 살려내고요. 오히려 바퀴를 잘라먹어주면서 이건 또 보호막주소 근처로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와, 신경 많이 쓰는데 백동준. 양쪽으로 파고드는 선우. 암흑기사 만들어주고요. 아, 요거 감시군주가 없기 때문에 감시군주를, 그렇죠, 이런데 말고 이런데다 그냥 모두 해놓으면 됩니다. 오히려 백동준이 암흑기사를 리플레이를 통해 복원되었고요. 역시 스타트의 시스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차원에서 이제 리플레이 복원해서 다시 한번 경기를 하고 있는 양선수. 바뀌기면 좀 파고듭니다. 불멸자 내기. 근데 한번 컨트롤 못한 불멸자가 끊기게 되고, 불멸자 끊기는 순간 이제 적그가 계속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감즙 쓰면서 달려듭니다. 파고드는 선우의 바뀌기면 쭉 일단 집정을 잡았고요. 하지만 불멸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백동준 선수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정관 불멸자 둘 다 고급 유닛이에요. 하지만 바퀴는 불멸자한테 역산성이기 때문에 불멸자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바퀴 개멸증 담즙 잘 피해주면서 보호막주. 어이구, 근데 분광기가 괜히 움직이다가 담즙에 죽었고요. 잠깐만요. 그래도 보호막주 유소, 보호막주 유소를 많이 건설해놓은 게 백동현 선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데, 분광기가 없고 거기다가 받쳐주는 유닛이 좀 적어서 이거는 보호막주 유소의 가오를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면은 집니다. 최대한 이 보호막 주연수 가오를 받으면 싸워야 돼요. 뒤로 빠지면서요. 저걸로도 파고드는데요. 이거 뭐 폭풍까지. 폭풍 잘 기다렸네요. 저 폭풍까지 참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잘 참아서 집정을 안 만들고 폭풍을 기다린 게 오히려 백동주한테 좋은 플레이가 됐고요. 변신수 만들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담즙에 죽는 모습. 요렇게 되면은 이제는 백동준 조대 굳이 지금 나가기보다는 분광기도 나오고 조금 더 병력 집정관과 강전사가 좀 쌓인 상태에서 나가는 게 좋고요. 가장 베스트는 정찰 한번 해서 상대방 4베이스도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멀티 먹으면 백동준 이기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은 다시 파고든데 이제 집정을 하나 풍선 터뜨리고요. 보막 중에서 백동준 약간 집중력이 좀 부족한데요. 자꾸 담즙에 안 맞을 걸 맞고 있는 백동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불멸자 하나 더 뽑는 것보다는 분광기 하나 확보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분광기 아케이드를 계속 맞는 불멸자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관문까지 노려주려고 했지만 일단 인공제어소에서 이제 포기. 이쪽으로 딸려서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쪽 저글링 있거든요. 불멸자 하나 잡혔고요. 그래도 이쪽에서 바퀴 개멸충이 많이 잘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백동준 그냥 가도 되고요. 여기도 결과적으로 막았습니다. 9시 쪽에서 병력 손실이 컸기 때문에 바퀴 개멸충이라는 인구수가 뻥튀기 되는 스타트 조합상 인구수가 가장 뻥튀기가 많이 되는 조합인데 지금 인구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돈을 500원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600원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똑같이 돈 남긴다고 치면은 인구수가 우리 토스가 앞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인대요. 폭풍 담즙을 어떻게든 극복해 주려고 하지만 백동주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병력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거든요. 광전사만 일단 돌려주고요. 이거는 근데 막히겠죠. 분광기 뽑아서 같이 가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가서 부화장도 없는 거 보면은 이쪽도 완성 안 돼 있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유리한지 백동준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광전사 관광수월대 느낌으로 계속 돌고 있고요. 그러면서 백동준의 주병력들이 분광기와 함께 진군합니다. 이거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손우 공위협이긴 한데 불멸자가 너무 많습니다. 양쪽으로 싸먹는 손우. 하지만 폭풍을 쓸 때마다 뒤로 빠질 때 반대쪽 병력들이 각기 격파 당하는 감이 있거든요.
태풍 불멸자는 잘 지려주지만 지금 인구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아 힘듭니다 지지. 이렇게 돼서 백동준 대 손우는 2-0이 아니라 1-1로 백동준 대 손우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차봉과 이제 대장의 결과에 의해서 팀 결과가 나는 게 되겠죠. 팀의 승패 결과. 저희 휴식 시간 가지고 와서 다음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